영혼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다섯 가지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또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다이 땅에서도 좀잘 되고 번성하면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어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사업이 잘 되는가 하면은 또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아니하는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곤궁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때 두려움과 참 불안이 엄습해서 그만 행복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그리고 그 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만 환경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그 감옥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것도 움직일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착고의 양발과 양손이 채워져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면은 참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얼마나 그 안이 냄새나고 벌레가 많고 참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참으로 지옥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처형당할지 모르는 순간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지옥과 같이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비결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어. 자족함.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모든 비결이 바로 내가 적응하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적응하느냐? 환경에 적응하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쁨 속에 있어야 돼. 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의 비결은 마음의 화평이에요. 마음의 화평. 그래서 마음의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감정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 한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기쁨과 슬픔을 느낄 때마다 이것을 잘 표현을 해주라.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데 두 가지의 그 감정들이 있어요. 기쁘고 슬픈 이러한 감정들이 있을 때 이러한 감정들을 나타내 주라는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러한 예의 때문에 그런지 내 안에 있는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무표정, 이렇게 마음속에 딱 그냥 가다듬고 남에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잘 표현할 때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이걸 보고 심리학 용어로는 접근 동기라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슬픔을 표현하고 내가 기쁨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위로해 줘. 기쁜 일,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참 박수로 환영합니다. 격려. 이런 접근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기쁨이나 슬픔은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 더 기쁨이 배가 돼.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감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되도록이면은 회피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숨겨야 한다. 이것이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정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화입니다. 불안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만약에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치부인데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자꾸 드러내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은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참 정화되는 깨끗함을 입는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기쁨과 슬픔의 그러한 감정들이 흘러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을 위한 영혼의 건강을 위한 다섯 가지 재원 속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언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만 기뻐하라는 말이 자그마치 163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경 묵상 잘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아주 화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물밀듯이 샘솟듯이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2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식이 이번 수능 잘 봤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또 수능 조금만 못 보면 또 슬퍼하게 돼. 좀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너무 기뻐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챙 목사님이 중국 안기부 공안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비밀 예배를 체포가 돼서 18년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노동 교화형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청아저를 청소하는 거예요. 청아저. 청아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오물이 많고 분뇨들이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청아저를 청소하는데 간부들 또 감시하던 이러한 그 공무원들이 다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18년 동안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참으로 기뻐한 나의 개인 정원이었다. 이러한 간증을 풀려난 후에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목사님이야말로 그 듣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분이에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아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에 분뇨가 넘쳐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참 은혜스러운 치유의 단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나가라고 돌을 던질 때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핍박과 참 외로움이 있고 수용되지 아니하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라. 모든 염려를 첫째는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긴 겁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캐스트라는 이 맡기라는 말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펜이란 독일어 단어를 통해서도 아주 사정없이 던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투수가 그 볼을 이게 던지잖아요. 던질 때 누구에게 던집니까? 포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수가 그것을 잘 받으면은 이 타자는 만약에 이것을 뭐 변화구를 통해서 그 치지를 못하면 세 번만 잘못 치면은 어떻게 돼요? 아웃 당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마치 피처가 포수 대신 예수님께 멋지게 변화구를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면 우리의 염려를 공을 받아 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이 아웃당하고 만다 이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수가 되신.
그 염려를 받으시는 분이, 그리고 마귀를 아웃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멋지게 보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승리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염려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메린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메린나오는 뭡니까? 메리노와 노우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노우스란 그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메리노란 그 말은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란 단어의 뜻은 생각이 분열된다는 걸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어요.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적인 일을 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로 인하여서 병원에 눕는 사람이 약 50%가 염려 때문에 병원 입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병원에 있는 자들의 5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율신경은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당을 오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또한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모든 자가 면역성 질환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갑상선염, 또한 홍방성 낭창이라고 하는 루푸스 질환들, 심지어는 간의 모든 자가 면역성 질환들, 요새 갑작스럽게 이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이유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염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면역 형질의 변화예요. 이 면역 체계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이 면역 체계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군을 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또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많이 쓰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생기죠. 얼굴이 붓죠. 또한 당뇨, 고혈압이 부작용으로 생기죠.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암까지도 사실은 이게 면역성 질환이에요. 우리 면역이 강하면은 어떠한 암도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약이 뭐냐?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확신할 수 있는 통계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가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통계를 내봤어요. 약 40%는 잊지도 않는 일 가지고 염려한데 쓸데없는 염려. 그렇잖아요? 30%는 뭐예요? 예?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예?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약 12%는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 그리고 나머지 예? 8%, 12%는 괜히 다른 사람의 쓸데없는 비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염려 아니에요?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약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8%의 염려를 잘만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잊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염려하고, 과거에 지난 것 가지고 염려하고, 남의 비판을 가지고 염려하고, 또
쓸데없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그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치 기계 속에 있는 모래와 같아. 여러분, 기계 속에 모래가 들어가 보세요. 기계가 어떻게 되죠? 기계가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걸려가지고 기계가 손상이 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작은 염려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냐 이게. 수많은 사람이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려야 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 주님은 그 염려를 잘 받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염려에서 해방되고 그 염려를 통하여 홈런을 날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파헤버리는 거예요. 파쇄시켜, 아웃시켜버린다, 이건. 바로 이 염려를 여러분 잘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이에요. 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늘 평안하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썩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지탱할 뿐만이 아니라 그뼈 속에 있는 골수가 있고 그 골수는 피를,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 뼈가 마르게 되고 피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생명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생명이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독일에 공부하면서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그 염려 때문에 위궤양 생기죠. 불면증 생기지. 심장이 막 빈맥이 생기지. 예? 얼마나 참 미래에 대한 불안. 과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할까? 또 공부를 마치고 수련 과정을 겪을 동안에서도 많은 그 어려움과 이참 그들만의 그 독일이나 이런 외국 생활하시는 분만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언어가 원활하지 못한 점들, 문화의 차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쇠진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의사생활을 할 것인가. 한국의 병원 분위기도 다르고 또 한국 면허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법을 배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지치고 병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넘어지고 참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 내 문제의 담, 여러 가지 참,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의 담, 사람의 담, 이 담을 뛰어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산당을 짓고 그 속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신에 빌고 세상의 신에 의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산을 뛰어넘으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뛰어넘으리라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그 로마의 군사학의 대가인 플라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비스 파첸 파라벨룸. 이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게.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검을 주러.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숨겨진 정욕적인 생각, 마귀에 유혹된 여러 가지 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수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바로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관장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주님이 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의 세 번째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배려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만 한두 가지 불만스러운 일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감사를 잠식시키는 것이요.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영혼이 상해 있을 때 정말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뇌 속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상하부는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아주 다량 분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영혼이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육체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그 배려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칭찬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너무 긍정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기독교 세계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되었어요. 내가 할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 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이 긍정적인 로만트 필 박사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서 교회에 이것을 잘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 될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변화를 받고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또한 폐해를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는, 거짓된 것을 간파하고 들춰내는 이러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을 바라고, 무조건 잘될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경건한 삶인가 아니면은 경건하지 않는 삶인가, 무엇이든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 것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은 취하고 경건한 것을 취하고 옳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또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로마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충성하던 그 여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하고 전화를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너무 목사님의 설교는 부정적이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좀 축복되고 잘되고 번영되는 걸 말씀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네가티브 부정적인 것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설교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성도들에게 잘못된 부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모든 것을 잘한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합니까? 물론 칭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항상 칭찬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있는가? 내 손이 범죄케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성결하고 무엇이 참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생각,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되고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의롭다. 옳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만 163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환경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영혼의 건강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 그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피를 흘리셨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죄를 정죄함을 대신 받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내삶 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혼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부정과 이 불행한 마음, 이 마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매우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도 마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두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